모나리자 다음 거. 모나리자 골룸. 골룸. 골룸 그릴 수 있습니까? 골룸. 쟁기쌤 그림 되죠. 다음에 리퀘스트가 캐릭터 3을 이런 걸로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. 이제 그 뭐 동물 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. 동물. Let's choose a topic amongst a animal. An animal. 우리가 이제 동물 중에 진짜로 김정기가 못 그릴 만한 동물은 뭐야? Let's find an animal that we are sure that Jeong-ki is not going to able to draw. 고질라는 너무 많이 그렸어요, 정기 쌤. 잘 그려. Godzilla, Jeong-ki has drawn a lot. He knows how to draw 네. that. 철갑상어. 철갑상어도 뭐. 철갑상어도 많이 그리셨다고 합니다. 네, 상어 종류는 다 그릴 줄 알아요. 아니면 스핑크스 고양이? 그 털 없는 고양이. 오리 너구리. 오리 너구리. 오리 너구리도. 아르마딜로도 그리셨던 것 같은데. 마모스. 사모예드. 사모예드는 뭐예요? 사모예드. 사모예드 그 강아지 종류야. 허스키보다 큰 거. 네, 엄청 크고 착하게 생기네. 터스키 같이 생겼는데 더 크고 조금 더 털 긴 거. 수달. 사모예드라는 그 개 알아요? 네. 김기세? 다 배에는 다 똑같은 개가. 작가님 TLT 연재하셔서 못 그리는 동물 찾기가 더 힘들어요. 이 사람들 뭐 안 해. 아니면은 독수리. 독수리도 근데 시피그는 뭐예요? 솔베간팽이요. 개떡같이 생겼대요. 솔베간팽이가 뭐지? 크툴루. 넓적부리 황새. K2핑크. 넓적부리 황새. 와, 내 최근에 본 건데. 아 진짜요? 넓적부리 황새. 회똥구리. 덤비로. 덤비로. 좋아요. 그 중에 몇 개 이제 고유름 끝나가니까 동물 한번. 그러면. 오, 골룸 멋있다. 그 다음은 피콕입니다. 공작새. And the next topic will be peacock. 들목상어. 아가리 벌린 것도 골 때리게 생겼어요. 라고 합니다. 되게 특이한. 너무 귀여운데요, 골룸이? The golem's too cute. Too good looking. 너무 귀엽게 골룸이 섹시해. 암징맞게 생겼네. 유령 안경 원숭이. 진짜 모른. 저 여러분도 희한한 거 목수 잘 가져오네요. 너구리 참진들기. 그다음 뭐? 그다음은 공작새요.